여러분 안녕하세요. 율리아 사상 세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우리 우선 복습부터 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요. 자, 서양 윤리. 어떤 학자들을 한 학기 동안 배울 것인가 이렇게 쭉 한번 써봤어요. 첫 번째로 고대 때는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뭐라고 했죠? 네, 진리탐구였습니다. 다음. 헬레니즘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뭐였죠? 네, 바로 개인의 행복이었죠. 왜냐하면 잦은 전쟁과 내부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자신의 쾌락과 행복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은 인간 개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밖에 어떤 완전한 존재를 찾게 되면서 신이라는 존재를 믿게 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중세에서는요, 신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신을 무조건적으로 믿기 시작하다가 점점 똑똑해지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신을 믿는데 그 신은 진짜 존재하나? 그래서 이성이 점차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근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더 이상 신중심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성중심의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현대에서는요. 우리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배웠어요. 첫 번째 실용주의, 두 번째 실존주의, 세 번째 덕윤리와 배려윤리까지 한번 쓱 훑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요. 우리 진도를 이제 나갔었죠. 첫 번째, 소피스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소피스트 잠깐 복습하고 소크라테스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피스트.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네, 맞아요.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주의 윤리를 꼭 이해를 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주의 윤리라는 것은 뭐였죠? 네, 맞아요. 사람마다 또 각 개인마다 자기 안에 설정하고 있는 도덕적인 규범, 도덕적인 기준이 모두 달라요. 그런데 상대주의 윤리에서는 그러한 다른 도덕적인 기준들을 다 인정을 해주자라는 입장이 상대주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윤리,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윤리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선생님은 개고기를 먹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 친구는 개고기를 먹는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상대주의 윤리는 그래, 너도 맞고 너도 맞아, 선생님도 맞고 선생님 친구도 맞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상대주의 윤리란 한마디로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상대주의 윤리였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소피스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 3명 있었어요. 누구? 자, 프로타고라스, 두 번째 누구? 트라시마코스, 세 번째 누구? 고르기아스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타고라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요. 여러분, 복숭아에 대해서 경험을 토대로 정의를 내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 다 똑같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복숭아를 아삭아삭하다고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복숭아를 물렁물렁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각 개인이 경험한 것, 그것을 토대로 형성되는 것이지 누구 하나가 딱 정해놓은 진리,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즉, 각 개인, 모든 각 개인은 만물의 척도이다 라는 것은 모든 지식의 근원은 각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정해진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대표적인 소피스트 누가 있었죠? 네, 트라시마코스가 있었습니다. 트라시마코스는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었죠? 다시 한번 복습. 법은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은 누가 제정하죠? 그쵸. 권력자가 제정을 하죠. 그쵸. 권력자가 법을 제정해요. 하지만 권력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롭도록 법을 제정할까요? 권력자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정의롭게 법을 제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법을 제정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소위 정의라고 말하는 것들은 강자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법이라고 부르는 것,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손해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트라시마코스였습니다. 다음, 자, 세 번째 소피스트, 고르기아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르기아스는 회의주의자였어요. 자, 회의주의라는 것에서 회의라는 뜻은 뭐였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회의주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르기아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혹시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수 없으며, 설령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다른 이에게 전달할 수 없다. 이렇게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고르기아스였습니다. 자, 복습 이렇게 끝내봤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한번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자,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보편주의 윤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보편주의 윤리. 자, 보편주의 윤리란 뭐냐면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소피스트의 상대주의 윤리와는 전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소피스트의 상대주의 윤리는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 또각 사회마다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은 모두 다르다. 그 모든 다른 기준들을 인정해주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의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도덕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상대주의 윤리였습니다. 하지만 보편주의 윤리라는 것은 그거와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도덕 규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볼까요? 그쵸. 여기서 손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라는 도덕 규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있을까요? 네. 이 도덕 규범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그러한 도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고 보는 윤리가 보편주의 윤리입니다. 자, 뜻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도덕규범은 다를지라도 그것들의 밑바탕이 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효도해야 한다.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지켜야 하는 도덕 원리는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 보편주의 윤리였어요. 자, 여기까지 다들 다 따라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부연 개념이 있어요. 자, 이러한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등의 도덕 규범들은 우리가 누구에게 배워서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파악을 해서 알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한 도덕 규범들은 꼭 굳이 누구한테 배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성으로 파악.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원리는 대다수의 의견과는 무관. 누가 뭐라고 해도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가치는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효도해야 한다라는 도덕 원리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리인 것이죠. 자, 이해가 되었나요?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문장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효라는 가치,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라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보편주의 윤리였고 그게 소크라테스의 의견이었어요. 자,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효도라는 가치를 어떻게 실천을 했었냐면요. 입신양명.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방법을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를 했어요. 또 불감회상, 나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또한 효도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방법의 하나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효도라는 가치를 어떻게 실천하는 부족이 있었냐면 저기 어디 아프리카의 칼라시아 부족은 효도라는 가치를 어떻게 실천을 했냐면요. 부모의 시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의 시신을 먹는 방식으로 효도를 실천을 했어요. 자, 여러분. 칼라시아 부족이 부모의 시신을 먹는 것은 왜였어요? 그쵸, 효라는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 그것은 어떤 가치를 위한 거였어요? 그쵸, 효라는 가치를 위한 것이었어요. 즉,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도덕규범은 달라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도덕규범, 한국에서는 입신양명, 또 나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효라는 가치가 드러났다면, 자, 칼라시아 부족에서는 부모의 시신을 먹는 방식으로 효를 실천했어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도덕규범은 달라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딱 뭐 하나였죠? 그쵸, 효 하나였어요. 그것의 밑바탕이 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라는 것. 지금 보편주의 윤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해했나요? 자, 보편적인 도덕규범은 달라요. 한국은 입신양명의 형태로, 칼라시아 부족은 부모의 시신을 먹는 방식으로 효를 실천해요.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구체적인 도덕규범은 다를지라도 그것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효라는 가치 하나이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원리는 존재한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해했죠? 자, 그러면 2번.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 빨간 펜 들어주세요. 자, 크게 씁시다. 지행 합일. 지행합일. 자, 여러분, 지행합일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자,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는 한자를 풀이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자를 풀이를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지라는 것은요, 지식지, 알지자예요. 알다 할 때 지. 자, 여기서 말하는 행은요, 뭐냐면 행동하다 할 때 행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합은요, 합치다, 더하다 할 때 합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합이니까 하나로 합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행합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암과 행함, 실천이 하나로 합쳐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여러분들이 안다면 실천으로 그것은 곧바로 이행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안다면 곧바로 실천으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대학을 간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곧 실천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은 실천으로 곧바로 드러난다. 암과 실천은 하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행합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지행합일의 뜻에 대해서 한번 써줄게요. 자, 지행합일 무슨 뜻이냐면은 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곧바로 그 덕을 실천할 수 있다 없다? 그쵸? 덕을 실천하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이 지행합일의 뜻이에요. 즉 암과 행함이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덕에 대해서 아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덕에 대해서 안다면 곧바로 실천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덕에 대해서 규명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 덕을 실천하게 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덕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는 것, 덕에 대해 규명하는 것, 덕에 대해 규명하는 것을 규명이라는 것은 정의 내린다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소크라테스는 덕에 대해서 규명하는 것을 중시했어요. 왜? 덕에 대해 안다면, 진정으로 안다면,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곧 그 덕을 실천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안다면 덕을 실천 하게 되기 때문.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이 뭐냐면요, 주지주의예요. 여러분, 어려운 단어가 막 쏟아진다고 해서 쫄지 마세요. 별뜻 아니에요. 자, 주지주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또 한자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주되다 할 때 주자예요. 주로라고 할 때 주자. 주로라는 뜻이에요. 주로하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라는 것은요, 아까 우리가 썼던 알지자예요. 알지. 자, 주지주의라는 것은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그쵸. 알음을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알음을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주지주의라고 한다. 소크라테스가 알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가 알면 곧바로 실천하기 때문에. 알겠죠? 자, 여기서 우리 파생되는 개념,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개념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지덕복 갑일설입니다. 지덕복 갑일설. 여러분,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덕복합일설 또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할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지라는 것은요, 위에서 말한 알지자예요. 그렇죠. 잘 대답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는 것은요, 행동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조금 편리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행복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합,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합치다 할 때 합자예요. 일자는요, 일, 하나 일자예요. 자, 그래서 지덕복합일사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알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썰이 지덕복합일설이에요. 즉, 암과 행동하는 것과 행복은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덕에 대해서 안다면, 덕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덕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 라는 썰이 지덕 복합일 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한번 써줄게요. 덕에 대한 앎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서 말하는 지, 알지자는 덕에 대한 앎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덕은 여기서 행동으로 해석을 했어요. 덕에 대한 앎을 가진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 왜 덕이 있는 사람이 되냐면 이 덕에 대한 앎을 실천하게 되니까 그 덕을 실천하게 되면 결국 덕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결국에 어떤 사람이 된다? 그렇죠. 행복한 사람이 된다. 결과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라는 것이 여섯 글자로 뭐다? 그렇죠. 지덕복합일설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여러분, 이제 집중력이 슬슬 풀리기 시작하죠? 자, 기지개 한번 쭉 펴고 흰백도 좀 켜보고 잠을 깨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죠?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잘해도 여러분들 수능 모의고사 내신 1등급 모두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세 번째.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내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항상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집에 와서 하루의 일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이런 행동을 했지? 이런 반성을 하나요? 그쵸.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반성하는 삶을 살지 않아? 그럼 넌 살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적어주자면,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장도 은근히 기출에서 많이 나옵니다.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검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검토하는 삶,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살아갈 가치가 있다, 없다? 그쵸.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혼,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소크라테스는 우리는 모두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영혼을 돌보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점 우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네 번째. 자, 우리 네 번째로는요, 뭐 배울 거냐면, 자, 소크라테스의 무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무지라는 것은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이냐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동네를 막 휘젓고 다니면서 청년들과 논쟁하는 것을 굉장히 즐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이 설득을 하고 설파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논쟁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점이 청년들이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참된 안을 지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정말 참된 안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소크라테스가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청년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뭘 아냐면은 네가 참된 삶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네가 어떤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라. 네 자신을 알아라. 라는 명언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즉, 소크라테스의 무지라는 건요, 청년들에게 네가 그동안 소피스트들에게 잘못 배웠던 그 암들을 철저히 비워내고 참된 알므로 다시 차곡차곡 채워가라라는 맥락에서 네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한번 노트 필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크라테스의 무지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잘못된 앎을 가진 청년들아, 너희가 진정한 앎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 제발 알아라. 라는 맥락에서 네 자신을 알라라는 그 유명한 말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 소크라테스는 너희가 진정한 앎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는 점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